안녕하세요. 태영 감독 김정균입니다. 어느덧 이제 스프링 시즌 정말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우리 선수들과 정말 스프링 시즌 때 다양하게 정말 많은 부합을 연습했는데 이번에 만나는 하나생명전에서 후회 없이 다 보여준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경기 때 하나 한 명이 되게 준비를 잘해왔고 되게 잘했어도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아쉽게 졌었는데 이제 다음 경기 때는 저희가 잘 준비하고 어차피 하나 한 명도 그때도 충분히 전반 경기처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는 체력을 가져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준비 승전 때는 이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팀원전에서 저희가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저력이 있는 팀이 뭐 대원이 잘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저희 부족했던 점 잘 보완해서 이겨서 결승에 가겠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는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팀원이라는 팀이 워낙 잘하는 팀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붙는 다전제라 또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다전제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치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리했지만 이제 다시 붙는 회원전에서는 지난번처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절대 명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두 팀 중 누가 올라올지 누가 올라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 경기 보면서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올라오는 결승인 만큼 컨디션 관리 꼭 잘하고 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팀들이어서 잘 준비해서 저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되고 다양하게 이제 조합이든 운영이든 연습했었는데 컨디션뿐만 아니라 좀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3대0이라는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티원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이제 패자전도 있고 다시 이제 하나생명과 맞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선수들의 챔프폭과 운영 또는 다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 이제 패배한 부분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번 스프링 시즌 내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최근 이제 하나전 이후로는 2-3일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연습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그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좋은 경기로 준비하는 게 최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뭐 잘할 생각밖에 없고 사실 뭐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사실 그때도 못했을 때도 사실 연연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 경기 언제나 잘할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결승도 반드시 승리해서 팬분들께 좋은 기억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대회에 다시 또 할 수 있게 돼서 엄청 기쁘고 또 설레는데 그냥 꼭 이기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시즌이라면 작년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랑은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이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은 저희 선수들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희가 팀 자체로는 이제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그냥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SK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좀 높은 무대까지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결승전에 가서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좀 예전에 같이 했던 시우 형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옛날에 같이 했던 동료들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같이 했던 형으로서 동료로서도 굉장히 뿌듯하지만 저도 이제 발표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기분 좋지만 결승에 온다면 서로 후회 없는 경기에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프로게이머 생활할 때 야구를 어렸을 때 엄청 봤었던 기억은 있어도 프로게이머 시작하고 나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한 순간 오고 나서 그리고 야구 시즌 시작됨으로써 뭔가 이상하게 항상 경기 끝난 날 야구 결과도 보게 되고 더욱더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뭔가 양쪽 다 잘 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저희가 더 잘 되면 야구 쪽도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T1이 초중반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핵심인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3경기도 조금 그런 부분에 조합을 권했을 때 좀 확실히 좀 압박감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 팀 조합적인 부분이 더 밸런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네, 다전제였지만 상대 팀 조합 밸런스가 우리 팀보다 더 좋았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에서는 저희 팀 선수들의 챔프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팀이 준비만 잘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3대1로 이긴다? 3대1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3대0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대회이기 때문에 3대1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를 보고 싶어서 희망하는 것도 3대2고 아마 3대2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도 박사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데이터를 쌓은 건 아니라서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 잘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글 쪽에서도 뭐 주커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문도 박사는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 보는 게 있고 요새 맥사이를 보면 그냥 항상 운동공을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운동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맥사이를 우승 못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또 기회가 다시 생길 수 있는 다르기 때문에 더 공격도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 MSI에 만약 출전하게 된다고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김정일 감독님과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또 같이 MSI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매우 뜻깊을 것 같습니다. 우승한 지 오래되긴 했다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들게 됐고요. 누가 올라가도 MSI 가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잘하는 형이랑 자주 이렇게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새삼 잘하고 있구나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즈르 같은 경우에 되게 올해 초부터 좀 여러 가지 빌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빌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떤 빌드 중간에 되게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고 최근 LCK에서도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승을 하게 돼서 그런 진출권을 한다면 심적으로 조금 편안한 정도일 것 같고 뭐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MSI 우승했을 때 월드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MSI 우승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뭔가 그 이후에 월드컵 진출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진 않고요. 사실 MSI를 우승할 정도의 그런 팀이라면은 서머대도 굉장히 잘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진출권보다는 저희는 경기력에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화생명이 최근에 경기를 보면 바텀 정글이 라인 쪽부터 중후반 움직임까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운영 중심이 바텀 정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바텀 정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원은 항상 모든 라인 다 잘하지만 바텀 이제 라인전 이후에 라인전도 그렇고 라인전 이후에 그 연계되는 플레이가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바텀이 좀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딜이기도 하고 해서 바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히 장점을 하나 짜고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팀 다 이제 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스프링이든 계속 나아가서 세 팀 다 계속해서 높은 곳에서 계속 맞붙을 것 같고 두 팀 다 그냥 딱히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오늘 미디어데이 날이라 어제도 입안을 하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일단 그런 팁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팀적으로 많은 도움이 팀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원들도 믿어주고 감독님도 믿어주기 때문에 부담감 같은 건 딱히 없고 그렇게 믿어주었을 때 제가 잘하기만 하면 충분히 다 저희 팀에게 승률이 높은 픽이라고 생각해서 부담감 없이 즐기려고 하고 있고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항상 매번 대회가 욕심이 나지만 이런 중요한 이런 더 커리어가 저는 좀 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4연속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꼭 4연속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장점 부분은 그냥 두 팀 다 잘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냥 하나랑 티원을 대비해서 준비하기도 나는 저희가 지금 몇 개 안 쓰는 챔프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챔프들이 있는 거고 전문가들하고 생각이 다른 챔프들이 있는 거고 선수들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저도 선수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그 챔프들을 저희 티어가 좀 저희만의 티어로 정리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SK 결승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관중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 직접 해봐야 좀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훨씬 더 좀 뭐랄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좀 설렙니다. 거의 생각을 못 해보긴 했는데 일단 저희 팀 차원에서는 워낙 저희가 이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게 팀 복지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우승을 한다면은 뭐 다른 팀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승하는 거 이해 바람이 없고 선수들이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랑 티어는 코인노래만 있는데 저희는 없다고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고 장난식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비시즌에 열심히 하고 좀 쉴 때는 확실히 쉬자고 해서 그냥 뭐 다른 제약 없이 그냥 편하게 놀 수 있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너무 우승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커서 선수들 개개인으로 보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승하게 된다면 휴가나 또는 이제 워크샵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좋게 가고는 싶다는 표현은 많이 했는데 일단 동기부여 부분은 지금 이제 선수단들은 개개인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떤 부분을 제시한다 해도
선수들에 대한 우승에 대한 열망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예민했던 거는 진짜 플레이오프 앞두고는 약간 큰 경기라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뭐 보여지는 걸 통해서 맨날 밝고 웃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데 연습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프로니까 열심히 진지하게 연습하고 지금은 연습하면서 쉬는 시간도 많이 줘서 잠 많이 자게 하고 선수들하고 컨디션 좋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 전년에 고척돔에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서 이제 딱히 막 일단 고척돔에서 우승해서 이제 그 큰 꿈을 이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이번 전시회 캐스퍼 돔도 이제 관객분들이 되게 많다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즐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SK로 복귀하고 오랜만에 큰 무대에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시는 자리에서 경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이 그런 커리어를 이룬다면 되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만약에 작년에 진동이 골든로드를 했으면 정말 대단한 팀이다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신경 쓰는 거는 다른 팀의 기록보다는 그냥 저희가 11번째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팬분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퀴어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결승 진출전은 이전 경기와 다르게 정말 훨씬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퀴어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즌 조금 저희 팀적으로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되게 보여드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남은 경기들 잘 치러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항상 흔들릴 때마다 일어서는 게 T1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잠실에서 꼭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보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생명에 온 이후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경기하는 건 처음인데 그 무대의 크기에 맞는 경기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다시 한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하나생명 창단 이래 우승이 아직 없다 보니까 꼭 하나생명 팀이랑 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꼭 우승이라는 선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응원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높은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와 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수단이 스프링 시즌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이제 제일 큰 경기가 남아서 마무리 꼭 잘해서 우승 꼭 들고 싶고 선수들하고 꼭 다 같이 웃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 경기 누가 올라와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고 꼭 승리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기억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응원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엔 결승하게 되는데 우승해서 같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